나는 신이다 촬영 후 피해자 메이플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 온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다는 그녀의 가족들. 사실 거기 나온 건 10분의 1 정도만 나왔죠. 그래도 엄마가 못 보겠다고 울었고 아빠도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얼굴 공개하는 거는 만약 공개 안 하면 또 그쪽에서는 또 아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람을 쓴다고 시킨다고 뭐 그럴까 봐 그러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그 이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진실되는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네. 죽기 전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 메이플의 바람대로 방송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는 모녀가 함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명석의 허락을 받아 결혼한 부부. 서은 씨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JMS 2세입니다. 찬양도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다는 찬양. 기도도 선생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거를 매일매일 시켜요. 감옥에 있는 정명석에게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 이제 딸 못 따라가겠다. 가슴도 딸이 더 큰 것 같다. 시대 바뀌니까. 그런데 2018년 정명석의 출소 직후 서은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너 보러 오래. 월명동으로 와 이렇게. 근데 엄마가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같이 갔죠. 편안한 의자 같은데 앉아 계셨고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제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올리시면서 그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시고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1차 당황을 하고 그러면서 다리도 튼실하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취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도 같이 왔는데 엄마가 선생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엄마도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저랑 정명석 씨는 이렇게 셋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정명석 씨가 제 허벅지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는데도 엄마는 그냥 웃으시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딸이 눈앞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도 연신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다는 엄마. 엄마 허벅지도 이렇게 만지셨죠. 내 눈앞에서 내가 20년 동안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내 엄마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는 그 장면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그 무렵 그녀가 썼던 글입니다. 엄마한테 나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왜 성추행을 당한 딸을 방관하고 진실을 묵인하느냐 이렇게 계속 싸웠는데 엄마는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네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다. 기도해봐라. 사탄 들렸다.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나도 선생님이랑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놀랍게도 서은 씨 어머니는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에이미. 그녀 역시 정명석을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After it, everything, I broke down. I just cried and I cried and I cried. Finally, I've come back to South Korea to stand before the judges of the South Korean law system and give my testimony against Jong Myung-suk as a victim of sexual assault because these things have to be revealed. 고소 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증언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그녀들입니다. 사실 정명석 씨가 성범죄 피의자로 법정에 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여신도 성폭행죄로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2018년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10년을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정명석 씨가 더군다나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인데 어떻게 신도들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밤 10시가 다 돼서야 메이플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6시간 반, 정명석의 변호인단에게 시달렸다는 그녀. 되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왜 저항하지 못했냐,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것들을 사실 과도하게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물어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메이플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렇다면 메이플은 왜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JMS를 떠나지 못했을까? 저는 일단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전명석이 메시아였고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메시아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없는데 틀리면 제가 틀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했죠. 정명석에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미나 씨. 사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인지를 못해요. 선생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선생님이 아닌 걸 말해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약간 북한처럼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메이플을 비롯한 피해자 대부분은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됐습니다. 정조은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막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뭐 진짜 눈물겹게 막 감동되게 막 그렇게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정조은은 항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교육을 해주고 그런 교육만 저희한테 10년 넘게 했어요. 한국에 전달하는 걸 다 정조은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정조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그 언니랑 서로 소통하면서 누구누구 보낸다, 누구누구 간다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불려갔던 여신도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얘도 미성년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다르게 남다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불렀어요. 중국에서 여신도들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한 사람도 정조은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중국 갔을 때 핸드폰, 여권, 정조은이 다 가져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핸드폰 사용을 못했어요. 메시아를 증거해주는 제2의 메시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조은도 똑같이 엄청 신처럼 여겼어요. 그 무렵 교단 내에는 키 170cm 이상인 미모의 젊은 여신도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타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스타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고 하나님의 6도, 0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선택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면서 특별 의식을 되게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스타 후보들은 정기적으로 감옥에 있는 정명석에게 사진을 찍어보냈는데요. 반드시 몸매가 드러나는 선정적인 옷을 입고 찍어야 했습니다. 정명석은 이 사진들을 보고 스타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정조은이 교도소로 스타들을 데려가 면회를 시켰습니다. 정명석이 결재한 스타의 수가 외국인을 포함해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된 스타들은 정명석으로부터 이상한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너 목사한테 가봐. 그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옷을 벗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니까 원장님이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서 옷을 벗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을 떠도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전신 조각을 떴죠. 전신만 뜬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떼자 하면서 했었던 게 하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전신 떴을 때는 그냥 포즈 위치에서 떴다면 그거는 성기 부분이 잘 보이게끔 다리를 벌린 상태로 여기만 떠요. 그럼 그걸 사진을 찍어요. 정명석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정명석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앞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 그곳으로 스타들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까 저 사람도 뭐가 있나. 교도관들 눈을 피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팔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로 휙휙 올리는 게 있고요. 발차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편지로 내가 그 동작을 하면 나의 생명나무가 너의 실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라.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이 운동하면서 호흡을 맞춰라. 저거는 가슴 운동하는 건데 편지로 나는 이 운동을 해서 가슴이 B컵이 되었다. 곧 있으면 C컵 될 것 같다. 너는 가슴이 몇 컵이냐. 정명석이 출소하자 정조은은 자신의 최측근 스타들을 이곳으로 보냈고 이들은 정명석의 수행원이 됐습니다. 20대 178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입도 무겁고 이제 이 스캔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명석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안전한 아이들을 놓고 고소하고
이럴 사람들은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이 전 정조은의 큰 그림이었다고. 그런 선생님의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광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완전 무관계 상태로 거기 배치된 거예요. 제가 다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너 알았어? 너 이런 거 알았어? 조은이 교육해줬어? 알면서도 자기를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배치해놓은 거잖아요. 피해를 당할 걸 알면서도 배치해놨고 너무 가슴 슬퍼요. 메이플은 정조은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털어놓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조은한테 면담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이제 기회를 준 거다. 선생님 너 예뻐하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조은 씨의 입장은 정확히 이거예요.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동참한 적 없다. 저는 입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소인 5명이 저와는 접점이 전혀 없어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말이 믿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와서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특히 메이플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신앙상담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메이플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정조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조은 씨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의 전서진 PD인데요. 제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정명석한테 여신도 성상납한 거 맞으신가요? 메이플 같은 여신도들 피해 당한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녀에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은 씨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지원하고 방조하는 한편 피해를 호소하는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인지할 수 없도록 가스라이팅까지 했던 장본인입니다. JMS 2인자 정조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고 시술도 많이 받았겠죠? 피부 겁나 좋고. 명품을 정말 참 같은 거. 가방도 그냥 비닐로 자켓 타고 진짜 어떤 거 없어졌고 완전 공주대사 되시니까. 정조은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명품 옷과 시계, 보석, 가방들을 착용해왔다고 합니다. 수억 원대의 명품 구입을 주저하지 않던 그녀가 최근 3년 사이 다수의 주택과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동생과 최측근인 목사 명의로 샀다는 부동산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서류상으로 드러난 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51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축적을 했고요. 상당한 융자가 껴있긴 하지만 정조은 가족들의 수입원을 생각한다면 과연 3년 사이에 부동산을 이 정도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명의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네. 이 교단 내에 있는 모든 네. 그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건물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복음성교회 이름으로 산 것도 있지만 네. 개인의 명의로 사서 허락을 받아서 그것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명의만 동생 명의일 뿐 교단의 재산이라는 주장. 내 결정으로 그 땅을 샀다고? 전혀 아니야, 전혀. 하나를 받고도 없어. 내 이름 팔지 말라 그래. 내가 묻은 돈 거기서 해도 없어. 그런데 맹세하지 못어. 그들끼리 하는 얘기요. 그런데 JMS의 다른 목회자들은 정조은과 달라도 너무 다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 원, 한 30만 원, 40만 원. 조금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 60만 원, 70만 원. 한 달이요. 네. 그렇게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런데 정명석은 조은이가 선물해줬다고 하면서 7, 8천만 원짜리 이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건 대체 어떤 돈으로 샀을까? 저는 총 2,300만 원을 냈고요. 그 300만 원은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2,000만 원은 부모님이 전세 자금으로 주셨던 거를 빼서 약정한 액수를 채우기 위해 전세를 빼고 대출까지 받았다는 수민 씨. 제가 진짜 너무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2금융, 3금융 그 대출 상담사를 데려다 놓고 예배 끝나고 그 어린 캠퍼스 애들을 대출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1금융도 아니고 2금융, 3금융에서 뭐 10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그 성전 건축 헌금 내게 하려고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남의 집 귀한 딸 성상납하면서 정명석에게 신임을 받아서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 공범이라고. 지난해 3월 메이플은 정명석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당당한지 보여주고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서툰 한국말로 피해 상황을 세세하게 진술해야 했던 메이플. 아, 메이플아 참 대단하다. 한국말로 다 그걸 했다니. 메이플을 절망에 빠뜨린 것은 정명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월명동에서 함께 생활했던 스타 언니들이 하나같이 거짓 진술을 한 것. 정명석을 메시아로 가르친 적 없다. 메이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다. 메이플이 스스로 정명석 방에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당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던 교단 간부가 탈교 후 PD수첩과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가기 전 교단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할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정명석의 스타 결제에는 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녀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사람은 교단 대표로 있는 양승남 변호사였습니다. 양승남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누구보다 정명석의 범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한 사람이 바로 양승남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명석의 이런 성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양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MBC PD수첩의 전서진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통화 좀 괜찮으세요? 아유, 지금 어렵습니다. 반론권 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혹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정명석 씨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죠. 단체가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어떤 범죄 사건이고 정명석 씨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모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메이플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어렵게 제보를 하고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주 정명석은 물론이고 공범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겁니다.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어제는 JMS 2인자 정조은 씨가 구속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기대해봅니다. 그것만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이 될 겁니다.